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테란 화이트 스파키즈의 두 번째 선수 이호준 선수의 모습이네요. 이호준 선수의 테란 진영 위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1승 기록하면서 일단 선봉의 역할 잘해주고 있는 김성대 선수. 자, 이스트로는 사실상 김성대 선수도 그렇고 앞선 선수들이 많이 신상문 선수 나오기 전에 가능하면 많이 승리를 따내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하죠. 네. 신상문 선수가 가장 위험한 존재고 그 전에 많은 승리를 따내야지 신상문 선수도 상대하기 좋은 거고. 근데 이 양 선수가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게 기량 발전한 시기가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김성대 선수가 좀 잘해주고 있고 그치. 마찬가지로 이효준도 요즘에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예쁘다네요. 야, 오늘 이거 연하남. 근데 안 가시면은 제가 지금 어떻게 뭘 어떻게 합니까? 애는 어떡하고. 네, 그렇죠? 네. 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근데 군대를 가셔서, 아쉽네요. 네. 자, 군대 가셔도 e스포츠 계속해서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오늘 정선이 캐스터 인기 아주, 만땅입니다. 아, 제가 다른. 네. 야, 우유빛깔. 네. 아, 강민짱. 여기도 있네요. 네. 광민? 경민. 경민. 네. 경자만 없었으면. 네, 바로 어때요? 네, 그럴 수 있네요. 다용도로 쓰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네. 자, 배럭지역 가고 있는 이호준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호준 선수 진짜 지금 3라운드만 들어서 5승 1패 분위기 네.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양 선수가 이제 기량이 발전한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네, 이번 경기가 네.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진검승부거든요. 또 이제 한때 몸 남았던 팀을 상대로 상대를 경기를 하는 이 기쁨도 뭐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기면 더 기쁠 것이고 한편으로 또 미안한 마음도 들겠죠.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프로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네. 왠지 더 이기고 싶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예. 프로의 경기에서 뭐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봐주는 선수도 없겠죠. 네. 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네요. 네. 최근에 누굴 좀 이겼다고. 제가 네네 네. 네. 시험 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또 승부사라서요. 일단 승부만 네. 들어가면 강민 해설위원이 이벤트에 상당히 강합니다. 저 이벤트를 하면서 강민 해설위원이 지는 거 거의 못 봤어요. 네. 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네. 이분. 네. 박용욱 해설위원이 거기에 이제 희생이 된 네. 케이스이고요. 네. 자, 정찰병 쭉 내려옵니다. 뭔가요? 이스트로의 2세트에 이야 많이 고민하셨어요. 네. 지금 2차만 연 한 번 들어가 있네요. 최수범 선수의 3시리즈를 능가하는 그러게요. 2시리즈로 네. 제대로 예 네, 시나리오를 만들으셨는데요. 아 멋집니다. 자 앞마당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버로드 쭉 올라가고 있고요. 타이밍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선수가 3라운드 들어서의 분위기를 쭉 이대로만 이어준다면 신상문 선수 혼자서의 화이트 스파키즈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호준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뭐 아직은 신인이고 이적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화이트 스파키즈에 어떤 그 변화를 가져다 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럼요. 정말 잘해준다면 진짜 순식간에 화이트 스파키즈가 더욱더 성장하면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신상문 선수는 좋습니다만 나머지 주전들이 약간 좀 힘이 빠져있는 화이트 스파키즈로서는 이호준 선수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 다른 선수들도 역시 더 힘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러나 김성대 선수도 지금 이호준 선수에 대한 스타일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아마 많은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네, 공식전은 처음이지만 뭐 2년간 같은 팀 숙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연습 경기를 해왔습니까?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또 경기를 할 때 어떤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상당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럼요. 하물며 이제 머리니 움직이는 것만 봐도 호준이 형이 얼었구나 라든지 말이죠.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오늘 잘하는구나 네. 변했구나 이런 느낌이 팍팍 온단 말이에요. 자, 그 느낌을 잘 살려야 되는데 저글링 한번 쭉 가봅니다. 살짝 한번 건드려보죠. 상대 반응도 살피고요. 아카데미 타이밍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네, 세 번째 처리. 지금 시티가 이어준 선수가 좋고 저 S11을 결국 못 잡는다면 네. 저글링이 왠지 힘이 빠질 것 같은데요. 빈틈이 없어요. 네. 완벽한 수비인데요. 네. 전혀 내주지 않고 오히려 상대걸 가져옵니다. 유닛이 막 공격을 하거나 뛰어다녔다고 뭐 피로도 때문에 스펙이 저하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스타크래프트는 예, 어쨌거나 상당히 피곤해 보입니다. 잘 올리고 다크서클 생겼어요. 저 네.
정신적으로 괴롭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고민 자체가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지금 못 들어갑니다. 정원이 네. 많아도 못 들어가고. 가심시티 이쁜 거 예. 보세요. 아, 일렬로 줄 쫙 컸어요. 네, 올킬러의 포스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이호준 선수. 저 머리는 밀렸어요. 오, 예. 야. 아, 컴퓨터 스테이션 때문에 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네. 인류가 희생을 했어요. 온몸을 희생한 네. 거죠. 네. 튕겨 나갔어요, 네. 머리. 야, 정말 저 머리는 애도의 뜻을 표현했네요. 그렇죠. 예. 그래도 지금 저글리 내기로 나름대로 견제를 잘해주고 있어요. 네. 초반에는, 이제 웃음도 만반에, 실수하는구나라든지 말이죠. 그런 생각으로. 김성 선수도 왠지 미소를 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예. 그러면서 배럭을 내기까지 올라갔죠. 아, 이제부터 뮤탈리스크로 어떻게 데뷔를 할지 그게 가장 관건인데, 허리 타이밍이 약간, 아주 약간 늦은 것 같은데, 위쪽에 완성되나요? 하지만 바로 와서. 그렇죠. 뮤탈리스크는 일단 분위기 좋습니다. 야, 힘들어 보이네요, 뮤탈리스크는. 간이 날라오느라고. 네, 가장 지금? 먼저 이제 가장 그 앞마당 쪽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라바가 뮤탈로 변신해서 제일 먼저 뛰어온 애라서 두 마리였었던 것 같아요, 두 마리. 네, 겹쳐졌던 게. 그러면서 계속 이제 추가가 되겠지요. 맵 전체를 잘 활용하고 있는 김성태 선수고요. 자, 이제 머린들은 뮤탈 쭉쭉 따라다니면서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가 테란이 한국 상대로 승률이 압도적인 이유는 장기전을 가면 갈수록 4인용 맵에서는 테란이 불리해져요. 프로토스나 저그가 막멀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고텍 유닛이 막 쏟아져 나오고 업그레이드 풀로 된 유닛이 나와주니까. 그런데 매치 포인트는 그러다가 그게 한계에 맞춥니다. 예. 자원이 없어요. 그렇죠. 넉넉하지 않은 맵이니까요. 지금 포베럭스를 돌리고 있어서 양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치고 나오는 겁니다. 뮤탈리스크로 내 앞마당을 건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쭉쭉 치고 나오면서 시간을 많이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벌면서 뮤탈리스크 컨트롤 잠깐 삐끗하면은 이거는 급격하게 유저 선수가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 자, 실수가 나와서는 안 돼요, 김성대. 예, 뮤탈, 그다지 큰 이익 못 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애초에 김성대 선수가 뮤탈을 빨리 뽑기 때문에 그다지 부유한 빌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뮤탈 숫자가 지금 막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머린이 낮춰지는 순간, 예. 뮤탈은 무섭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바로 11시나 적어도 앞바닥에 썬튼을 도배하게 만드는 효과를 충분히 예.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이호준 선수가 1점 차가 너무나 좋고요. 계속 뚝뚝 떨어져요. 머린이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뮤탈리스크가 견제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잡아먹는데 시간 걸리죠. 잡아먹고 본진 앞마당 날아가면 이미 데뷔 다 되어 있고요. 그럼요. 자, 머리도 돌릴 수 있고요. 이거 싸우는 거 무섭잖아요. 이 정도 타이밍이라면은 보통은 이 머리들이 나왔을 때 고립이 돼야 되거든요. 네. 가운데 막 들어올 릴리크 시즌까지 김성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네. 무서워하지 않아요. 한 발 무너지겠는데요. 굉장히 네. 자신감 있는 머리 움직임이고요. 오래 안 걸립니다. 이거 이호준 올킬 포스 나오고 있어요. 네. 공이롭이 됐기 때문에 머리는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데, 아무리 강력한 힘을 발휘해도 지금 뮤탈리스크로 머리를 빨리 제압을 해주지 못한다면 김성대 선수에게 기다리는 건 패배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 초기병력이 지금 자, 앞마당 보죠, 앞마당. 정도 다 이거 뭔가요, 이거? 야, 거기에 머리 특공대 4인 1조 들어가서 앞마당이 이렇게 이어줍니다. 네, 김성대 선수를 다 보너스. 야, 보너스 잡고. 생머린 대신, 메딕의 지원도 없이. 대박을 터뜨렸어요. 군장감들이에요. 군장이 완전 특공병력이에요. 네. 간단한데요, 요즘. 선수들 이거. 어린들은 그 영화 바스터즈인가 마스터즈. 아. 네. 적진의 깊숙침투에서 목숨 네. 걸고 싸웠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자, 근데 진짜 그거 내려간 그 이득을 톡톡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호준 선수는 사실 그다지 줘도 아깝지 않은 병력이었는데 그 병력 하나에 김성태 선수 다리가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네, 그 몇 년간 양 선수가 같은 팀 생활을 했는데 뭔가 자신의 기량이 할 수 네.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호준 선수가. 네, 정선이 캐스터의 멘트를 이어받아서 이호준을 보내도 아깝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인스트로는 보냈는데 네. 우와, 이거 알고 봤더니 빛나는 보석이었던 거예요. 그럼요. 더 큰 사실은 진짜 이스트로 전에만 나가만 승리하는 네. 신상무 선수를 아껴둔 건데 우리는 박상호 있고 신승 있어 테란 많아 그러면서 보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호준 선수 진짜 위너스리그 들어서 다른 선수들도 물론 잘하는 선수들 승리 많이 챙겨가는 선수들 있습니다만 이호준 선수도 역시 그 대열에 한 명을 보고 있어요. 지금 머린 메딕으로 이득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죠. 야, 뮤탈이 지금 얼씬을 못합니다. 예.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머린 메딕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다 잡히고 있어요. 네, 거꾸로예요, 항상 머린 메딕 반응이 빨라요. 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아, 진짜. 12명이면 힘이 네. 없는데요, 이제 저그는. 마치 방산업계에서 나온 머리들 같아요. 네. 이게 무슨 저그가, 예, 예, 하겠지. 고전시대도 아니고. 네, 이렇게 머린들이 서 있는 거 보세요. 야, 네. 라인 잘 섰어요, 이제. 야, 제게 와, 이호준의 포스 시작하면서 김성대의 포스도 굉장히 세고 좋았는데, 그런 김성대를 경기 시간 10분 31초, 딱 10분 정도 만에 이호준 뮤탈리스트를 그냥 거의 다 잡아먹었습니다. 예, 아, 잘하는데요, 이호준 선수. 어, 업그레이드 돌려두고, 이 매치포인트에서 저그를 상대로 테란이, 어, 보통 한 이길 수 있는 그 보편적인 그 정석을 보여준 듯한 그런 강력한 모습을 이 신이 이호준이 보여주네요. 네. 위너들이구만. 지금 현재 6승 1패. 아, 이러니까 코칭 스텝, 그리고 나머지 선배들의 얼굴에도, 네. 와, 대견하다. 이런 표정이잖아요. 신재희가 작년에 위너스 리그를 통해서 이 신의 3인방을 키워냈듯이, 이거 다른 팀도 위너스 리그를 신의를 키워내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차례 경기 기회가 주어지면서 선수들도 아주 짧은 시간에 현장 감각, 경기 감각, 승리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게 바로 위너스 리그거든요. 그럼요. 그 위너스 리그에서 이호준 선수가 이렇게 힘내면서 하이트 스파키츠가 힘을 낼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호준 선수에게 이렇게 허덕허덕 되는 상황이 아니어야 해요. 이승준은 예. 사실 더 강력한 신상문 선수 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선수들은 쉽게 쉽게 좀 처리를 해주고 왕과 전멸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호준과 이렇게 탈투를 벌여서야 되겠습니까?